김배경 씨는 라스 출연 때문에 성형외과 예약하셨다고. 아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온다니까 갑자기 그 예전 원타임의 오진환 씨. 어 그 친구 뭐예요? 저랑 같이 저랑 같이 카레집. 아 같이 해. 같이. 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부정적으로. 그렇지 나온다니까 갑자기 어디 뭐 강남에 용환 성형외과 한 군데 있는데 나가기 전에 안면 윤곽술이랑 탬버린 주사 좀 맞고 나가라고. 몰라요. 그 탬버린이 뭐야? 그래서 흔들림 맞잖아? 그러니까 탬버린처럼 얼굴이 뭐 동그리지는 뭐 그런 주사인가 왜 모르겠어. 이렇게 탬버린 치듯이 그래서 50% 할인을 받아갖고 저한테 이게 이걸 들이밀더라고요. 아, 주사를 이렇게 흔드나? 예. 근데 이제 정말 심각하게 맞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기 나오기 전에 부리의 사고를 겪어서 근데 다리. 저는 이해 듣고 때문에. 다리가 영이 부러졌어요, 발목이. 근데 왜? 그러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형, 괜찮아? 왜 그래? 했더니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형이 스쿠터를 이렇게 옮기다가 그 오일 때문에 미끄러져서 그냥 넘어졌대요. 난 그 상상을 했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뭐가 다 같이 자고 그냥 아! 이거야. 그래서 되게 웃긴데 상상을 너무 웃긴 거야. 형 스팅 아주 열심히 하네. 아니 판단하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유 스팅이라도 아니 나 힘든 건 오랜만에 못 났잖아. 아니 웃으면 살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 마음을 알았어 알았어.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스팅. 알았어 알았어. 죄송한데 제 얘기 자꾸 그만 자꾸 그만 선물이에요. 뭐야 이거. 아니 MS가 너무 많이 하셔갖고 야 이거 갖고 왔어. 선물로 제가 선물을. 아 진짜 야 너 준비 아니었어. 너 준비 아니었어. 야 이거 좋다. 진이한테 올린다. 진이야. 아 진짜로. 어 이거 하시라고. 아 이거 네가 써 네가 써. 너가 제일 많이 쓰잖아. 알았어요. 예. 자 뭐 카페 CEO로 뭐 잘 살고 있는 성백경 카레. 카레. 카페 CEO. 여태까지 계속 카레 얘기했잖아요. 카페? 아 저 카레를 카페에서. 음식 카페에서. 아니. 자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껴들고 있는 전진 씨가 원타임 멤버만큼 끈끈한 사람이 신화의 전진. 그럼요. 개업 때마다 전진이 보내주는 화는 항상 기사가 나. 부도난 회사들. 왜 기사예요? 제가 약간 웃기게 좀. 아 어떻게? 네. 아, 뭐라... 아 글을. 카레집에다가 보내는 화환인데 첫 번째 매장에다가는 카레 빼고 다 잘하는. 아하. 두 번째 카레집 오픈했을 때는. 카레는 역시 3번 카레. 약간 뭐 괜찮잖아. 나도 그냥 깔깔이도 괜찮네. 깔깔이도 괜찮아. 깔깔이도 뭐 크게 재밌지 않은데 잔잔바리 계속 깔깔이로. 잔잔바리. 아 소리 진짜 웃기다.